무슨 말이 하시게? 하얀미소? 근데 이 여자 키를 볼래? 아니 그냥 엉키에서 엉키로 연차키 원래 저 엉키로 가버리거든요. 남자 거는 한 키 올리고 어떤 거는 두 키까지 올리고 여자 키로 뭐 이상하게 내가 더 못하더라고요. 그럼 남자 키로 해야 한다고? 네, 네. 어? 네, 엉키에서 엉키로 할게요. 남자 키? 예, 조금 저희 좀 저음이면은 좀 한 키로 올려도 되고. 그래야 제대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래 사람들이. 그러면 남자 키에서 한 키 올려도 되네? 네. 두 키 올려도. 한 키 올려도 돼. 그냥 불러보세요. 목소리만, 보컬만 들어보게. 아, 근데 맑은 목소리하고 좋은 목소리하고 틀려야죠. 어? 그래가지고 지금 왜냐면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제작권료가.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남의 노래 부를 시간에 자기 거를 부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많이 좋거든요. 인기가. 그렇죠. 지금 가수가 300개 올라가야 섭외도 하고 연출도 하고 그래서 몇 개도 있고 천 지금 다 된 거 있어요. 앞으로는 내리지 마요. 내리면 안 돼. 300개가 올라가야 인정을 해줘.
이거는 지금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고, 예?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예? 요렇게 움직이, 동영상이면 뭐예요? 움직이는 동영상이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멍청으로 놓으면 안 돼. 자, 왔다 갔다. 활동 사진이라는 게 뭐예요? 활동하게끔 찍어줘야 되는데. 예, 멍청하게 대고 앉아있어요. 시청에서도 대고, 여기서도 왔다 갔다 안 해. 못 해. 시력이 안 보이니까. 이제 보세요. 내가 찍는 거 보세요. 조금은 여기서 인식해주고. 생동감이 난다고. 이렇게 멍청하게 놔놓는데 찍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특히 뮤직비디오 같은 거. 네. 뮤직비디오는 움직이지. 이제는 그렇게 하던데? 네? 지금은 그렇게 하던데? 누가? 다른 것도 움직이는 것도? 하긴 하는데 시력이 약하니까. 제가 시력이 약해요. 이제 뒤에 주변도 이거 녹혀 있는 한국 민속마을 알죠? 가봤어요? 민속마을 가봤어요? 한국 민속마을 안 가봤어요? 목현이? 민속촌 아니야 신가을. 여기 목현이에요. 멋있어요. 이거. 한 100억 들어서 투자한 건데. 그래서 나는. 안성숙 씨가 여기서 나한테 사랑을 받았잖아요. 알죠? 많이 받았다고요? 네, 뭐래 받았어요. 한 번. 사랑님 받았어요. 사랑님? 사랑님. 나는 여기서 컴퓨터막이 아니고. 아니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연습하고 그래요? 여기서 하면 되겠네. 여기는 가까운. 그러면요 여기 치면 나오는데 자 보세요. 말 안 하던데 뭘? 무슨 소리요? 가수 안성숙. 자, 보세요. 여기서 다친 거야. 남한산성에서도 불렀지. 그런 건 알아. 응? 왜 그런 건 아니지. 노래를 받았다며. 여기서 또 사랑님 받았잖아, 이거. 그래? 이거 사랑님이잖아. 들어봐요, 한번. 노래 좋은 거. 요거는 지금 엉뚱한 데 가서 그대로 되는 데 가서 찍었고. 이제 보세요. 이거 목현나루고. 노래 한번 들어보고. 아니, 지금 받은 거 노래 한번. 이거. 왜냐면, 송년의 밤을 보통 보면은 방송국에서 한 번 하고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서운하지. 그렇죠. 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너무 지적으로 생기셨어요. 첫 번째 불러주실 노래는 사랑이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목게 나루입니다. 두 번째 목게 나루 나무 다리가 이렇게 쫙 풀리고 있어. 아니 다리를 내가 가르쳐줄 것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 12시 3분 이렇게 쓰면 안 따로 쳐야 보이잖아. 몸만 틀어주는 거야. 수화 입었으면 모른다. 다 먹었으니까 다르다 올려야지. 이건 악기 음악이에요. 컴퓨터 음악이 아니야. 누가 컴퓨터 음악 50만원 10만원 콩짜리 주다니 하지 마요. 요즘 전부 컴퓨터 음악 팔고 있어. 그러면은 또 케이블 방송이나 KBS, SBS 안 받으지. OBS 경영 방송. 악기 음악이다. 노래 좋아요. 많이 그래도 세련됐어요. 옛날에는 가만히 서서 했는데 지금 왔다 갔다 이제 좀 세련됐어. 조금 무대발을 맞는 거예요.
어? 엉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노래를 여기서 만들어 놓은 노래가 지금 우리 저 신나는 거 잘해요. 고음 저음 잘해요. 응, 중국 아저씨가 요거 갖다 갔어요. 우리 개고기 사줬어. 그걸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돈을 줘야지. 돈도 안 주고 가져간다고 그래. 말을 말하면 돼. 그래서 내가 여기 내가 볼 들려줄게. 제목이 뭐예요? 보물 아니 최고의 사랑인가? 최고의 사랑. 제목은 괜찮다. 네, 최고의 사랑. 내가 불러볼게요. 신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노래는 1,000만 원 줘야 돼요. 악기 음악이 악기 음악. 직접 부른 거예요. 색소폰 그런 거. 내 용돈에서 악보 주고 기타 드럼 주고 내가 이거 마스터링 이거 1,000만 원 줘야 돼. 얘도 350, 900원에다 주는 나이 100만 원 줘. 내가 쏠게 노래만 봐줘.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너무나도 보고픈 사람 사겨진 그 한마디 내게 필요한 약이랍니다. 이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운 사람 있나요? 보고 싶다 그리운 사람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네, 이거 부르고 이제 무대 올라가서, 네? 무대 올라가서 여자는 이제 무대복 입잖아요. 그리고 무대복도 짧은 치마를 입어야 돼. 여자는 무조건 치마예요. 응? 그러니까 이 노래는 최고로 멋있는 사람을 노래를 불렀을 때는 최고로 멋있는 매니저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 노래도 한몫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죠.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너무나도 보고 내 마음을 송두리째 뼈 멋있는 사람 사랑한다, 사랑한다 속삭여준 그 한마디 내게 필요한 약이랍니다. 이 세상이 어쩌면 저래도 아름다운 사람이 나요. 보고 싶다 그리운 사람,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했을 때. 기본이 세곡 네곡 두곡 아 우선 어려우면 한 곡만 받아요. 이 노래 이거 우리 살라도 못 살 100만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너무나도 고급한 사람 내 마음을 송 사겨준 그 한마디 내 볼래요. 내게 필요한 약이랍니다. 이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운 사람 있나요? 보고 싶다 그리운 사람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불러줘야 돼요. 이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운 사람 있나요? 보고 싶다 그리운 사람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최고로 멋있는 사람. 이게요, 지금, 대금 불죠? 네. KBS에서 곤배령 알죠? 네. 곤배령 할 때 옆에서 대금 부른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 대금 하나만 올려도 70만 원, 80만 원을 줘야 돼. 이 출장비를.
어떻게 100만 원에 이 악기를 만들겠어요? 대한민국의 이 악기 음악을 100만 원에 만든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세곡 내곡. 얘도 내곡 받았죠? 얘 세곡 받았죠? 전부 세곡 내곡이 왜 자? 한국에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이 악기 음악을. 아니 한국에 100만 원이니까. 응? 그 오자마자 세곡 내곡씩 찍는 거예요. 뭐 뭐냐? 한국값도 안 되는데 뭐. 단대로 한국에 1,200만 원, 1,000만 원 컴퓨터 음악도. 응? 한국이 1200 받아가지고, 뭐, CD 음반 만들어주고 그런다고. 뭐, 싸겠지만, 500, 700, 뭐. 그거 해서 뭐래요? 그, 컴퓨터 막 그런 거 해서 뭐래요? 예? 근데, 좀 이렇게 끝이 저음으로 내려가 보네, 너무. 아, 이거는, 이거는 지금 남자 키로 내가 부른 거. 여자 키로 하려면 이제, 여기서 네 키로 올려야 되는데, 네 키로 올려야 되는데, 이제, 너무 높잖아요. 아니 저는 고음을 잘하거든요. 그럼 잘해? 응. 그럼 올리고 내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 노래방 마냥 저쪽 시스템이 있어요. 저쪽에 가서 요 키를 남자 키를 여자 키로 만들어야죠. 그 여자 키에서 낮추면 또 한 키 또 올리고 여자 키에서 네 키 올려가지고 너무 높으면 반 키 내리고 한 키 내리고 그거 조절. 지금 내가 이걸 여자 키기 때문에 부르지 남자 키는 못 부르잖아요. 아니 여자 키는 받는 거는 100만 원인데. 또 추가로 뭐 돈 들어가는 게 있었다며? 내가 받는 건 뭐냐면 30만 원 레슨비.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저 김 안 선생이가 소개한 사람도 요건 레슨비 가르쳐야 돼. 나한테 배워야 돼. 저 무대에서 마이크 잡는 거, 시작하는 거, 이 마이크 또 요 노래 감정 넣는 거, 음정, 박자, 리듬, 기교 여덟 가지를 다 나한테 배워야 돼요. 그다음에 MRB 15만 원. 애말. 애말 줘야 되잖아요. 무대에서 노래하게끔. 줘야 되잖아. 보면 USB, CD에 고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악구하고, MRB하고. 요거는 이제, 레슨비, MRB. 그래서, 145만.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뭐, 속인지 못해. 누구든지 145만. 그러면 145만 원만 있으면 이 노래, 이제. 145만 노래 무대에서 부르는 거죠. 되는 거예요? 네. 무대에서 부르는 거죠. 그거 속인지 못해요, 자. 뭐 추가로 여기 잘해 여기 없어요 추가로 레슨비 MRB 45만 아무나 아이고 중국 최고 연습은 여기 와서 계속 하는 거고 연습은 여기서 하는 거고 본인 하기 싫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다 똑같아요 자 30만 원씩 이게 전국에 한 나한테 복 받은 사람이 한 300명 거기 못 돼요 300명 못 되는데 다 똑같아요 뭐, 도래값은 이렇게 하고 MRB는 따로 여기 MRB 15만 원 레슨비 30만 원 똑같아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기는 유튜브에 이게 떠 있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누구 더 받고 덜 받고 높고 그러니까 오늘 오신 김에 이것만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오신 김에 오늘 계약을 하자고 이거 놓치지 마 아까 정동철 씨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노래예요 아니 이게 맞아 다른 거가 안 맞아요 내가 지금 본인한테 맞는 거 중에 아니 저는 아까 여기 여기 온 사람 얘기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여기 차이나타운 있죠 차이나타운 여기 밑에 안 내가 아까는 내가 이제 그 저기 노래를 불렀는데 중국집 골목 있잖아요 네, 전 주현미 노래도 잘 부르고 아니 그러니까 중국집 골목 네. 그 골목에서 그 좀 나이가 있는데 중국에서 좀 그 뭐 그 사람이 뭐 이사라든가 추진위원장이라든가 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까 계약금을 걸었으면 우리 저희 정진식 것이 안 돼. 계약금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지 말고 노래가 좋으니까 가져가라. 이게 여자 키로 맞춰서 내가 오늘 145만 원 카드로 하든 뭐 계약금을 걸든지 그러면 본인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나 이 한국에 100만 원에 MR 그럼 다른 노래 하나 보실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서 잡은 거잖아요. 올해 운대가 마저 들어가는 거구만요. 이거 아무나 이런 곡을 만들래야 본인이 웃어 살래야 아니 천만 원짜리인데 이게 악기 막 천만 원인데 웃어 백만 원 사이 그를 그러니까 뭘 저질러야지 뭐 자기 것이 되지 안 저지르면 그게 안 들어. 우리 난들이가 바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500달러, 400달러, 350달러 하면 뭐 컴퓨터 음악도 250달러 하다가 여기 노래 들어보니까 악기 음악이잖아요. 투말 안 해요 그냥.
한도 저 평소는 말이 없는 데 못다한 인생살이 아쉬움을 남기고 모세만 세월 속에 머물다 가는 인생 이거를 가사를 바꿔도 돼요. 이 내용을 지금 가사를 집에 가서 멋있는 걸로 본인이 취향이 맞는 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바뀌기 쉬워요. 이걸로. 이 노래는 참 좋아요. 서강빈 나그네 이게. 네, 가사를 바꿀 수가 있대요. 응? 내가 지금 바꾸는 가사도 있긴 있는데 여기다 그거 채우면 되고 얼마든지 바꿔달라면 내가 다 바꿔주죠. 이거이. 생각보다 노래 어때요? 턱 질르는 거는 이게 맞는 네? 이게 맞죠? 이게 또 꺾기 꺾기 하죠? 꺾는 거를 제가 잘해요. 그 노래하고 이 노래 어떤 게 나아요? 근데 그 관객들 앞에서 부르고 이런 저기는 그게 나을 것 같고 아까? 그렇죠. 아까. 왜냐면 당신이란 게 들어가니까 그런 게 사람 저기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좀 저기 하면서 그러니까 우선 그거 놓치지 말라니까 그 노래가 좋다.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선정이 밑으로 아니 밑으로 쳐지면 올리면 된다니까 올리면 된다고? 예, 여기 조정이 너무 높죠. 손수위가 약간 낮아요. 그래서 낮춰준 거예요 저거. 예, 여자끼리 낮춰준 한 키 낮춰준 거예요. 그럼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저런데 이게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그나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 곡이 남아 있는데 다른 걸 하나 하고 놓치지 말라 이거지. 자 이거 다 나갔어요. 요거 내 사랑 다 나갔어요. 요거 한 곡만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저 기다리는 오늘 기다렸는데 저 사람이 이제 생각지 않고 그냥 따라 유리하는데 그럼 뭐 돈을 들여야지 돈 몇 푼 걸고 그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노래가 굉장히 중후하고 멋있고 무게가 나가요 노래가. 퀄리티하고 좋잖아요 음악이 벌써 딱 나오는 거. 그리운 사랑
나간 멋있는 사람. 사랑한다 사랑한다 속삭여준 그 한마디 내게 필요한 약이랍니다. 이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운 사람이나요. 보고 싶다 그리운 사람.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노래가. 어?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그 최수진 떴을 때 무대를 사로잡아 버려요. 열 사람 다 나와도 이 노래 나오면 다 깨골라. 이 노래한테 좋은 노래. 노래 좋아요.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너무나도 보고픈 사람, 내 마음은 송두리째 빼앗아간 멋있는 사람. 사랑한다 사랑한다 속삭여준 그 한마디 내게 필요한 약이랍니다. 이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운 사람 있나요. 보고 싶다 그리운 사람.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어쩌면 저리도 한 번 더 보는 건 사람 있나요. 보고 싶다 그리운 사람.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끝내시잖아요 노래. 최고로 멋있는 사람 하고 무대. 아버지. 응. 저기야 우리 배요. 이걸로 계약 합시다. 네? 그럼요. 키는 얼마든지 조절이 되죠.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 여자가 나면 좀 그런 거죠. 노래 좋지. 최고로 멋있는 사람. 이거 컴퓨터 음악이 아니잖아. 악기 음악이잖아. 저거 50만 원에 사 저거를.